대천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역 특화 사업 선정을 위한 공개 오디션을 열었는데요. 지역 공동체의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한다는 측면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치열한 예선전을 거친 제천시 10개 읍면동의 지역 특화 사업이 공개 오디션에 돌입했습니다. 기발한 정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퍼포먼스와 힘찬 응원으로 마을 발전에 대한 열정과 의지를 표현합니다. 200여 명의 선거인단은 무선기기를 통해 우수 사업에 투표하고 합산된 점수는 현장에서 바로 공개하는 방식입니다. 제천시는 5건의 우수 사업을 선정해 5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아이디어를 내는 이런 행정 서비스는 시민의 만족도가 훨씬 더 높은 그런 행정 서비스의 표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우수상에는 민화마을 활성화를 제안한 제천시 교동이 선정됐습니다. 우리 시내 권역에 필요한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 그런 어떤 필요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수상에는 바람개비길을 발표한 의림지동과 꽃 가득한 신월로를 제안한 용두동 등이 선정됐습니다. 지역의 이기주의나 이런 걸 떠나서 마을 공동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느냐 여부. 제천시는 이번 공개 오디션을 계기로 주민 참여 정책 발굴과 예산 지원 규모를 내년부터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 장원석입니다.